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와 신뢰가 약해진 틈에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호남 출신의 이정현 의원을 대표로 뽑았습니다. 호남의 지지를 회복하고 대선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당을 강화하고 당 중심으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남에서는 공천 혁신에 실패했고 호남의 매서운 해초리를 맞았습니다. 우리 당이 전국 정당이 되어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호남의 지지를 복원해야 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어서 호남의 지지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성공적 실현을 위해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위에서 발표한 위원회 설치를 한 달 안에 마치고 대선 승리를 향해 우직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